버마 템플 유명한데요. 저기 이제 버마 템플이고요. 여기는 타이 템플입니다. 뭐 커요 이렇게.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. 예. 타이 템플은 어떠한 특징이 있을까요? 일단 남방 그 불교는 소승불교죠. 네. 개인의 그 열반이 도착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하는. 네. 과연 동남아의 불교는 어떤 형태인지 보시죠. 그 12가지로 가는 동물들을 대표하는 불상이 12개의 그 자기 띠에 맞춘 사람들이 있고요. 띠에 맞춰서. 네. 여기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그 부처의 일생을 담은 이제 그림들이 있습니다. 넣어서 넣으면 행운이 온대요. 아우, 들어가면 여기 이제 그 금박이 엄청난 금을 박은 이제 그 탑이 있습니다. 탑이 있는 내부 모습이고요. 엘리베이터 타고 3층에 올라가시면 됩니다. 네. 제일 위층에 오시면 저게 금을 입힌 골든 엄브렐라고 하고 엄브렐라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네 개 있습니다. 4개 있고 여기는 뭐 템플 3층에서 찍은 예, 전경입니다. 반대쪽에는 이제 타이 사원이 있고요. 조용합니다. 오늘 사람이 여기 6시까지 한다고 하네요. 참고하십시오. 사원이 같은데요. 되게 커요. 사원이 크게 한 우리나라